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물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물을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죠? 조금만 느낌이 틀려져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우선 이번 영상에 주로 사용할 붓을 살펴볼까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붓 중에 하나인데 화홍 제품으로 얇고 긴 붓털이 특징인 붓입니다. 이호 붓인데 부드러운 붓이라 물기를 머금은 느낌을 표현하기에 좋죠. 라떼는 말이야? 입시 준비를 하면 수입붓을 썼었는데 요새는 붓이랑 물감도 국산 제품이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쿠라 세필 2호 붓입니다. 탄력이 있어서 아주 섬세한 표현에 좋아요. 인물을 표현할 때 눈을 잘 표현하면 제법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화룡점정 이란 말 들어보셨죠? 용의 눈을 제일 마지막에 그려놓으면 그림이 확 산다는 뜻인데 저는 주로 눈을 마지막에 그려놓지만 영상 제작할 때 눈을 마지막에 표현하면 과정에서 눈 없는 그림이 되어버려서 아주 무섭게 보여서 저는 먼저 눈부터 그려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완성시키면 그림이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쁘게 채색합니다. 그림의 과정상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그림의 분위기가 잘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줘야죠. 저에겐 법조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소소한 대화들을 즐겨 하곤 하죠. 며칠 전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인물이 바로 긴즈버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입니다. 사실 긴즈버그란 여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녀의 젊을 때 삶을 그린 세상을 바꾼 변호인, 그리고 그녀의 다큐멘터리 나는 반대한다 등이 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좌파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그녀가 살아온 길은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강한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3년,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분이시죠. 그 당시에서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고 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했습니다. 콜롬비아대 로스쿨 시절 성을 뜻하는 용어로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 대신 사회적 성의 가치가 녹아든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녀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는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 밥 딜런, 도어즈, 그리고 비틀즈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베트남 파병 등의 반대 시위 등 히피 문화가 자리 잡았던 그 시절이었죠. 앞서 나간다던 미국에서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그 당시 많이 거셌죠.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이 운동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림에서 배경은 참 재미있는 연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배경의 잔 재미를 위해서 붓터치나 색감의 변화, 농도의 변화들을 표현하는데 긴즈버그의 인물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묵직하고 강인한 느낌을 위해서 그런 잔재미를 배제하고 어둡고 깊은 톤으로 배경을 완성합니다. 그녀의 첫 사건으로는 참 재미있는 변호를 맡았는데요. 바로 성차별 사건이었습니다. 모리츠라는 남성의 변호를 맡았는데 모리츠라는 사람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부양함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공제를 두고 다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육비나 보육비 등의 공제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었기 있었기 때문이죠.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을 해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성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 사건은 바로 긴즈버그가 남성의 권리를 위해 남성의 성차별을 위해 싸운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차별 소수 인권에 대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당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편견에 맞서는 길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그녀의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곱게 담은 입술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눈, 눈가에 잔잔한 주름, 헤어스타일, 보석 장신구가 박힌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지 감이 오십니까? 인물 그림을 그릴 땐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잘 표현해 주어야 그 사람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그림은 너무 과장되거나 진한 명암을 좀 자제해 줘야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80살이 넘어도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페라를 좋아해서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오페라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고 강연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시죠? 심플하지만 화려한 보석 단추들이 박혀있는 옷은 재미있는 편이죠. 반짝이는 금속 느낌의 장신구들의 소품은 그림의 재미를 더해줄 요소입니다. 이 부분도 정성스레 표현해주면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덧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할 것들을 신경 써서 묘사해주고 얻은 돈들을 정리해줍니다. 미국의 긴즈버그의 사망 소식이 아주 큰 이슈거리인 듯 합니다. 그녀가 맡은 정의로운 판결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죠. 저는 정치의 깊이 잘은 모르지만 아름답고 멋진 세상으로 발전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법이 강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환절기라 기온차가 많이 심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죠.